네, 이제 반도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DDR5네요, 또. 그렇죠? 그 안에서도.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DDR5 뭐 당연히 투자하셔야 되겠죠. 제가 뭐 작년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게 남들 별로 신경 안쓸 때부터 엑시콘이라는 종목, ISC라는 종목을 네. 가지고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국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됩니다 했는데 남들 관심을 안 기울일 때 초창기에 사서 큰 수익을 냈어요. 주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트렌드상으로 보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그 SK하이닉스가 실적 관련된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하반기에 DDR5 양산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후에서 엑시콘이라든가 ISC라든가 심텍 이런 종목들이 핫하게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 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어떤 외국계 리포트가 나옴으로 해서 그렇죠. 같이 좀 빠졌던 거죠. 그런데 네. 지금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좀 나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 이제는 살 때 됐네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가격 조정 다음에는 상승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모든 노트북이나 이런 데 PC나 모든 이런 메모리 반도체에는 DDR5로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DDR5가 주목이 되는 거죠. 다 근데 DDR5가 좀 가격이 좀 비싸대요. 네. 아, 그래서 조금 그 시장에 이렇게 침투하고 도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긴 좀 하겠지만은 그래도 DDR5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삼성전자가 초격차 DDR5 메모리 내년 양상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앞전에 SK하이닉스에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나왔다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콘퍼런스 콜에서 막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내용들이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빅데이터라든가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모든 시스템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종목을 다 이렇게 이게 탁탁 이렇게 이렇게 좀 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먼저 말씀으로 드리고요. 몇 개의 종목만 차트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밸류체인이 있어요. 밸류체인이. 이 밸류체인이 뭐냐면 기판이라고 해서 이 판 있지 않습니까? 판. 거기에 대표적인 종목이 심텍입니다. 심텍. 네. 심텍이고 코리아 서킷트, 대덕전자. 요즘 주목되죠, 그죠? 이런 것들. 부품은 아비코전자, 삼성전기. 소켓은 ISC, 마이크로컨택솔 뭐 이런 종목들. 네. 후공정은 테크윈, 엑시콘 이런 종목이에요. 자, 그중에서 그죠? 주목을 좀 해야 되는 종목들이 좀 몇 개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종목들 오늘 시장에 다 느낌은 좋습니다. 네, 네.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일까요? 당연히 외국인 수 유입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외국인 수 다 유입되지는 않아요. 근데 대체로 유입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차트 좀 열어놨습니다. 네. 감독님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ISC가 지금 차트가 보시면은 괜찮아요, 그죠? 한번 조정받고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좋다 네.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좋다라는 얘기 주목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 아비코 전자를 보십시오. 워낙 좋아서 안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네.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DDR5의 대표적인 주자는 누구죠? 흐름이 좀 약합니다. 오늘 좀 흐름 잡아주려 했는데 못 잡았어요. 심태가 빠질 때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뭐 그 41,646원 정도 유지가 됐으면은 네. 41,646원 유지됐으면은 바로 추세가 살아나는 건데 아쉽습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보십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심텍의 뭐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네. 매매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항상 그 손절가만 제한시키면 돼요. 그래서 좀 아니다 싶으면 새로 사면 되는데 일단 3만 원 깨지면 29,900원 깨지면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손절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그 4만 원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문제 없고요. 만약에 난 단기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야. 중장기로 모아갈 수 있으면 한번 조금 사시고요. 시간차를 두고 또 흐름이 살아날 때 한 번 더 사주는 센스 있는 전략을 취하시면은 좋은 성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뭐 첫 만남이었는데 딱 느낌이 우리 주린이들에게 정말 걸음만 시켜주는 아빠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테마니슈 우리 곽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